그렇다면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분석해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매일 아침 이분과 함께 하고 있죠. 현대경제연구원 최강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왓츠업 관련된 시험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경제 지표가 나온 걸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CPI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죠. 네, 근데 이제 요거 같이 보셔야 될 게 3월 생산자 PPI도 지금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근데 예상치를 지금 크게 이제 뛰어넘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굉장히 된 게 생산자가 이렇게 나오면 소비자까지 이거 치고 올라가면 진짜 3월 물가가 예상 계획에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신호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숫자가 이제 좋게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0.1%, 그래서 토탈 0.6% 상승하는 걸로 이제 나왔고요. CPI가 지금 3.6까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2.6까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대를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잘 받아줬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지금 이제 주요하게 보실 건 5개월 동안 연속 상승세입니다. 네. 근데 요번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석유값이 유가가 너무 올라갔고 사실 0.9% 그쵸. 정도로 유가가 지금 끌어올렸죠. 일시적인 현상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 이거 건강한 물가 상승입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파월의 이 얘기들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지금 시장은 시각이 조금은 바뀌는 것 같아요. 만약에 물가가 오르더라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달이 우리가 터닝포인트로 봤는데, 이제 4월달, 5월달로 가면서 기업의 실적까지 좋아지고 4월달, 5월달에 나오는 고용 지표가 진짜 100만 명 이상의 추가 취업자 수가 나온다 그러면 좀 더 빠른 물가 상승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그런 신호탄이 지금 올라왔다 정도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해 워낙 코로나 때문에 이런 소비자 물가라든지 경제 지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이 안에서의 의미를 더 짚어주셨습니다. 최영호 고문과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자 왓츠업 다음 이야기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결국에 또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환율 조작국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그전과는 조금 다른 기조를 보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바이든 때는 한번 했다가 6개월 만에 이제 다시 지워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네 옐런이 아예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준 완화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시간 절차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이제 흘리는 얘기로는 환율 조작국에는 지정을 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제 가는 거고요. 지금 현재 베트남이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걸려는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도 빼주는 부분인데 일단 해석은 이렇게 갑니다. 이 바이든의 트럼프 지우기가 일단은 시작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 이후에 지금 대만이 사실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환율 보고서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면들이 많았거든요. 그쵸. 바이든 때, 트럼프 때부터.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확대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들을 다 변수에 넣더라도 지금 환율 조작국으로 대상이 안 된다면 이것은 바로 위안화 강세로 갑니다.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이 수급이 한국으로 몰릴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여졌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거를 지금 갖고 와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3월 15일,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날 나오는 거거든요. 네. 4월 15일이요. 나오는데 자, 4월 16일이 뭡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7조 정도를 봤는데 이게 사실은 중국 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한국에 남겨질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저는 예상하시고. 개연성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4월 16일 내일부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아서 다시 재투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이러한 몇 가지의 이벤트를 이용해서 지금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 오늘부터 좀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가요? 이 사건, 그러니까 모멘텀 두 개가 합해지면 1 플러스 1이 아니고 1 플러스 한 3, 4가 되거든요. 그런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 포함하지 않으면 위안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역대급 배당, 또 이것지 시너지가 효과가 나타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최양호 고문님의 분석이었습니다.